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. 일단 요거부터 리셋 좀 시켜주고. 갑니다. 안 되겠는데? 딜이 안 되는데? 제가 여기서 안쓴게 엠버링크밖에 없는데. 아,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. 딜이 안 되는 것 같아. 아. 펌핑을 다 해야지 원킬이 원바가 난다고? 아, 제거 아니에요. 아, 펌핑을 다 써야 된다고? 아, 그렇군요. 제가 못쓴 거는 엠버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주 까다롭군요. 아, 어쨌든 그렇고. 아, 원래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? 다음 템을 먹어야 될지 모르신답니다. 네네. 아, 에디도 에픽을 올렸네. 0416에 대기 욕 떨어졌네. 페이퍼 에디도 좀 자기 남았네. 6에 40 5승. 파트니를 리스콜더 12 35 22. 아, 장난 아니네. 4추 매프 공 12퍼 21퍼의 아획. 어우, 수업 좋다. 560이네. 6에 42. AD 1.5 줄에 12%. 666에 대한 수업. 아, 소리가 좀 크다, 그죠? 아이, 경고포시잖아. 6에 15에 05, 15에 에디안슈. 6%에 유니크에 에디 1.5죠? 아, 나쁘진 않은데, 좀, 둘다 애매하긴 하네. 96초, 에디도 좀 17성. 제다 12%는 에디안슈. 18% 자기 다 이건 주원작이고 이거는 공작인갑다, 그죠? 아, 30% 럭 4% 30% 아이, 아쉽네요. 크리 럭럭 에디드 줄에 104축 좋습니다. 07에 럭삼으로 간가? 15퍼에 대한 줄. 15퍼에 럭 공격력. 5에 24초. 섞인 작인가 보군요. 콩크방. 에디 9%. 보방공. 공격력 15%. 15%에 에디 거의 두줄 느낌이네. 하트 9%.
어딨냐 능력치. 그렇지 그렇지. 이 캐릭터의 문제점은 일단은 내부의 유니온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. 아 유니온 쪽이 너무 좀 빈약한 것 같고 링크도 다 없는 것 같은데. 미하일 링크가 들어간단 말이죠. 뭐가 없습니까? 아, 어우, 거기 다 있네. 뭐가 없지? 카데나 링크하고. 아, 거의 다 있는데? 링크는? 유니온 레벨이 낮은가 보다. 링크는 거의 다 있네. 유니온이 너무 낮은 게 제일 큰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어쨌든 다음 템으로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. 나였다. 여기서 저였으면은 그냥 22성 사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. 템 하나씩. 제일 좋은 거는 뭐 안 좋은 거를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좋긴 한데 다음 단계는 제 생각으로는 22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다 돼 있는 걸로 사는 게 제일 좋긴 하죠. 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끝나가지고. 그죠? 근데 희한하다. 3카 5웹이야? 3카 5웹인데 이런 또 3카 5웹은 또 처음 보네. 독특하네요. 이런 3카 5웹은 또 처음 보네. 4카 5웹을 하거나 3카 5웹을 하죠. 무기가 들어가서. 신박하네요. 네네. 아 이렇게 써요. 그래. 아데류 쪽에서나 좀 가능할 만할 것 같은데.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엠블럼도 건드는 게 좋긴 하죠.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. 나머지는 뭐 나머지 22성이나 이제 장신구의 놀장템을 들고 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그리고 낮은 유니온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. 반지류는 이제 돈에 따라 좀 다른데요. 보통 이제 놀장이 들어오죠. 얼장 이제 눈장씩 들어오고 마이스터 심볼. 아 여기는 선택지가 뭐가 있죠? 현재로서는 파플라투스 마크가 있겠죠. 다음 아 여기서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글쎄 다음 템 맞추기가 반지류가 좀 빡세긴 하지. 실볼링 들고 오기도 되게 애매하고. 그 다음에 뭐 놀장 템 두 개가 되겠지. 아 SS 가자고. 근데 큐브리라서 또 큐브해야 되잖아요. 안정성으로 하면은 차라리 실블링 같은 게 나을 순 한데 큐브리라. 이렇게 되고 벨트야 뭐 이제 아 가이딜이네. 뭐 이 상태에서는 뭐 다 돼 있는 거 사와야지. 이거 V점 좋다. 솔직히 반지 4개 다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돈이 문제죠 사실. 비싸잖아요.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마이스터링에 스칼렛링에 뭐 구미호링이라든지 이런 걸로. 아시지요? 뭐 얘기하는지. 그게 라스트의 마지막이죠. 돈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것 같아. 돈이 내가 얼마 있는 줄 알아야지.
세트 효과를 또 어떻게 갈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. 그렇습니다. 요 다음은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. 기본 정형화가 다 돼 있어가지고. 그죠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그리고 유니온 키우고. 아, 이 정도 수공인데. 빡세네. 와, 유니온 차이가 크긴 큰가 보다. 큰 현재를 들어가던가, 큰 돈을 모으던가. 아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아, 그리고, 젠팩업부터 좀. 아니, 젠팩업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. 심폭업이 안 돼 있잖아. 무슨 쿠어로 강화한 거예요? 어떻게 돼 있는 거지? 마크 쇼다 돼 있고. 이상하게 막 섞어놨다. 그죠? 이상하게 섞어놨어. 젠페오입이 너무 안 돼 있어요. 나루의 생명은 또 마크 아닙니까? 또 마크 몇 킬이 나냐도 굉장히 중요한데. 마크 이것도 안 돼 있고. 포스는 열심히 올리고 계시는구만. 네, 뭐 또 궁금한 점 있습니까?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. 좋은 템을 사오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데. 직접 하기에는 좀 아쉽긴 해요. 템들이, 추억들이 좀 아쉽지. 그리고 도박성이 문제긴 하죠. 그죠? 흑사초 괜찮지. 문제는 별과 나중에 두 줄로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. 30번 좋다. 아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